자, 이제 한일세학교의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비상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응원하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비상 발표회를 마쳐주실 조규호 교장 선생님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폐회사 후엔 곧바로 기념사진 촬영과 기념품 대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30분이 됐습니다. 거의 저희 예정 시간에 거의 딱 맞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앵콜로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희가 한샘학교가 이제 앞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조여행 단장님 앵콜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같이 함께 부르는 걸 한번 앵콜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은 내빈 잠깐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세무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6분인가 오셨다고 제가 들은 혹시 계신가요? 가셨다고 그래요? 아, 예, 가셨습니다. 예, 인천생활교육과 주무관님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과 이영대 장학사님 오셨는데요. 폐회사를 이영대 장학사님으로부터 폐회사를 듣도록 하고 앵콜 크리스마스 캐롤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이영대 장학사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서울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장학관님하고 저하고 일부 장학사님들이 갔다 와서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과 우리 장학관님과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또 다른 그 정책 그 관련 또 보고회가 또 잡혀 있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일샘학교가 지금 이제 우수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벌써 3년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벌써 3년째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 속 학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구나 이런 걸 계속 느낍니다. 오늘 또그 발표했던 내용들, 그 학생들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점점 더 자신의 그 진로라든지 또그 하는 방법, 음반, 노래 이것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고생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행정실장님, 또 우리 아이들 모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또 지속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